걸발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파괴소 올 때마다 병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시행지가요 안 춘 지 한 5년 됐거든요. 중국에서 걸그룹 활동할 때 한 3년 전이었는데 그때 한번 주고 3, 4년 전 그때 주고 20살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20살 때. 근데 제가 연습실에서 제가 리더였어가지고 멤버들 보고 이제 연습하라고 새벽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사이월드 그때 미니온 병투 유행이었을 때 제 미니온 배도 올렸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연습할 것 같았어요. 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너 지금 우리 미니온 배 난리가 났대. 그때 들어왔는데 그때 네이트 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탑 영상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게 안 내려와서 한, 그때 당시 한 14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팀도 유명해지고 덕분에 제 팬들도 한 2,000명 늘었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거기 악플이 진짜, 와, 엄마, 아빠 이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이만한 단발 컷이었고, 빨간색 머리로 매니큐어를 입혔었는데, 사과머리를 하고, 박스를 입고 쳤는데 여기에 토끼가 있었거든요. 토끼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댓글에다가. 그러면서 그런 댓글 보면 계속 썼는데 갑자기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떤 걸 배웠으면 저렇게 골반을 쓰겠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되게 많이 순화해서 얘기한 건데 그런 이유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요. 제가 졸지에 엄마 아빠한테 교육 안 해서 미성년자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춤을 한 6개월 쉬었었어요. 비행기 부침도 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눈 마주친 거 정상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된 거예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가는 거니까 그게 뭐라고 설레고 죽었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은 뭐 저보다 훨씬 심하겠지만 정말 악플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갑자기 캠페인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도중에 도착하셨어요. 우리 가수님께서 파괴쇼인데 저분을 제가 더 기다렸어요. 제 쇼인데 제가 저분을 너무 기다렸어요. 목이 빠르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헬게이트 지하철을 뚫고 오셨네요.